네, 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정보가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캡처를 시작해봤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 YME Universe라는 사이트고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미드 시즌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니커즈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세일을 하고 있고 의류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미드 시즌 세일 요 코너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제 기준에서 매력적인 가성비를 가진 신발들 한 3개 정도만 보여드려 볼게요. 에어맥스 720 818 모델인데요. 제가 피니쉬 라인에서도 $90에 판매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컬러는 그때 $9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델은 브라운 컬러의 가피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90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엑스트라 10 코드를 이용하시면 10% 더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90에 10%면 $81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사이즈는 거의 풀사이즈로 남아있는 게 보이고요. 이 제품이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고 다음으로는 제가 리뷰했었던 언더커버와의 콜라보 버전으로 나온 리액트 프레스토 모델이에요. 미드솔은 전체적으로 리액트 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셔닝의 느낌은 상당히 좋은 신발이었고 그리고 가피 쪽의 디자인도 기존의 리액트 프레스토보다 한층 더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도 꽤 많이 남아있는 게 보이고 가격은 $135인데 $13 정도 더 할인이 들어갈 테니까 $122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리복의 퓨리부스트 화이트 컬러 모델인데 이 모델도 거의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129에 $12를 빼면 $117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베이퍼맥스 360 모델이 지금 세일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키.com에선 25만 9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고 오픈마켓, 뭐 백화점 몰 같은 데 이용하시더라도 24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세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이키에서 가장 최신의 쿠셔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퍼맥스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고 가피와 베이퍼맥스 그 중간에는 또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미드솔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쿠셔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줄 것 같고 가피 부분은 TPU 소재로 되어 있어서 살짝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라도 이 모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이 레드 컬러가 들어간 모델 이 모델을 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YME Universe라는 사이트는 직배도 가능하고 직배 비용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품을 많이 담아놔서 배송비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뭐 신발 하나 정도 구입하시면 $15 정도의 배송비가 나오니까 배송비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 사이트는 유럽에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150 이하로만 구입을 하셔야 돼요. 배송비를 제외한 가격이 $150 이하만 되면 괜찮으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신발들은 하나만 구입하셨을 때는 관세 걱정 안 하셔도 구입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YME Universe라는 사이트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신발 몇 가지를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랩의 CJ였습니다.